교도소 맞네. 교도소네. 아니 아까부터 여기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다소 문화예지. 진짜 수용자라서 이걸 처음 봤어, 그지? 저는 못 봤어요. 어, 저기만 갔어요. 아니 여기가 뭐 하는 곳이죠? 여기는 네. 가족 접견실이 있는 공간입니다. 아 접견실. 아, 네. 그 너는 내 운명에서 흔히 생각하는 그 황정민과 군대 만나는. 아, 거기는 그 일반 접견실은 가림막이 네.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가림막이 없는. 없어요? 네. 아 진짜로요? 네. 그냥 이렇게 만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손도 잡을 수 있고? 네. 아 이런 곳이 있구나. 몰랐네. 알아도 좀 이상하지, 그지? 아 그렇죠, 그렇죠. 우와! 여기 누구? 우와! 너무 아늑한데요? 우와! 신발 우와. 벗고 들어가나요? 네, 신발 벗고 들어가. 아니, 여기, 와. 와. 우와, 야, 여기 있으면 동화책 모르겠다. 네, 동화책도 있어. 아, 근데... 야, 이거 장난 아니다, 근데. 그 여기 동화책이 많은 거 보니까 여기 수용자의 가족 아기가 좀 오는 곳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여기는 미성년 자녀들, 어린 자녀들이 이제 아빠나 할머니 손잡고 올 수 있잖아요. 엄마를 만나러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교도소라는 게 무섭잖아요. 삭막하고 그런 분위기를 조금은 온화하게 만들려고 아이들 위주로 이렇게 꾸며놓은 거예요. 그럼 이런 접견실들은 누구나 와서 쓸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는 아니고요. 아, 기준이 있나요? 네, 가족 접견 같은 경우에는 네. 실제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족이나 그다음에 고령의 부모님들, 나이가 이제 많으신 부모님들이 있거나 교도관 회의를 통해서 선정자를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아이들이 있는 경우가 네. 실제 있어요? 그 영화가 아니고? 네. 저희가 네, 규정이 돼 있어서 출산을 해서 여기서? 네, 수용자가 출산을 해서 아이도 그러면은 그 이 교도소에 있는 병원에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저 그때는 형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밖에 나가서 아이를 출산을 하고 그 집행정지 기간이 끝나면 이제 본인이 가족이 있으면 맡겨놓고 본인만 네. 들어온다던가 네. 하는데 보통 상황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여기서 데려와서 키우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 저희가 허락을 해서 같이 그럼 그 안에 같이 있어요? 아니면 특정 장소가 있나요? 두 개의 거실을 나눠서 예. 개월별로 이렇게 애들 분류를 해놨어요. 왜냐하면 기어다닌 아이들이 있고 걸어다닌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명, 세 명 이렇게 각 방에 엄마랑 같이 생활을 할 수 있게 청주 여자 교도소에도 지금 아기가 있겠네요, 그러면? 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수용동에 양육아가 다섯 명이 있었는데. 아, 진짜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양육아 전담 시설이 천안 개방으로 바뀌면서 이제 5월 3일 날 전체적으로 다 이송을 갔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18개월 날짜가 되면 애액 없이 가족이나 그다음에 친지, 그다음에 가족이 없으면 보육시설로 인도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그 영구가 어머니 말고는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법의 그 규정에 따라서 네. 시설로 가야 되는 네, 거예요? 왜 18개월이죠? 그때 아이들이 기억력 형성 시기가 딱 18개월 네. 이후로 기억력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그 이후로 놔두면 여기 교도소 그렇지. 생활을 기억을 해버린다고 그래서 아이고. 기간에 내보낸다. 그렇겠구나. 이별하는 순간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진짜 딱 정해진 시간에 가족이 오면은 그 순간에 바로 헤어져야 되거든요. 엄마가 또 그렇다고 밖에 정문까지 나가는 게 아니라 아, 그래. 바로 이렇게 인도하면 바로 끝나고 그렇지. 아이는 진짜 할 말 없대. 아 그렇지. 인사하고 나가거든요. 아.
헤어질 때는 솔직히 저희 직원이 아이 받아서 가져가게 이제 인도를 하는데 그 순간 되기 전까지는 아이들은 잘 모릅니다. 그냥 밖에 나가는 걸로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운동 시간에 아이들 데리고 엄마들이 운동장에 나가는데 단순히 그런 건지 알아요. 그래서 엄마랑 표정이 좀 상반돼요. 지금은 이제 그 아이들이 없다고 했는데 그럼 이제는 뭐 담당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저는 소년수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년수? 네. 지금 소년수가 몇 살까지가 소년수? 저희가 만 14세부터 만 18세까지. 아, 14세부터 들어가는구나. 아, 근데 여기 일로 들어가나요? 그 약간 촉법소나 그런 데 약간 지금 문제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 지금 약간 연령이 낮아진 거 아니에요? 아직은 변동이 안 됐고요. 네. 말씀하신 촉법소년은 보호 처분을 받아서 소년원을 가게 돼 있고요. 저희 교도소라는 공간은 징역이나 금고를 받고 온 아이들이에요. 좀 더 큰 아무래도 그죠. 무거운 죄를 짓고 온 아이들이. 교화가 좀 되나요? 네, 그게 제일 이제 아무래도 좀 잘 판단력이 좀 명확하지 않을 때라서. 그렇게 자기 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아직도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는 상태. 그렇게 피해자한테 자기가 그렇게 미안해하거나 그런 감정이 별로 없는. 야. 처음에 아이들 오면 눈빛부터 남달라요. 반항기가 되게 심해요. 여기 와야라고 하죠. 예. 일단 쳐다보는 눈빛이 엄마 아빠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면서 뭐지 이런 식으로 쳐다보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생활을 하다 보면은 차츰차츰 눈빛이 변하는 게 느껴지는 게 아이들은 또 성인수랑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소심한 거라도 이야기를 제가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고마워하는 걸 느끼는 게 솔직히 죄를 짓고 났지만 좀 더 믿어보자라는 생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대할 때마다 그렇게 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교도관에 이제 사명감은 사명감인데 100명 중에 제가 데리고 있는 사람 한 명이라도 교화가 돼서 사회로 돌아갔을 때 선량한 시민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일하고 있어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그럼요. 정말 교화가 돼서 정말 나를 응원해주고 있는 그 지혜의 눈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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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첫 번째로 올 곳. 자, 뭐라고 써 있어요? 자, 봐봐요. 심리치료센터. 자, 저희가 요즘 왜 그렇게 갑자기 SNS에 이렇게 막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 라인업이 뜨죠. 라인업이 이렇게 뜨잖아요. 네. 라인업. 전 남편을 숨지게 한 고유정의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 씨는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여하겠다는 황하나 씨가 검은색 임신복을 입고 있던 28살 전현주 씨를 이유계해 살해한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혹시 뭐가 말하기 싫어요? 가족 5명을 다치게 받아챙긴 보면은 모두 5억 9천여만 원.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구속과 석방을 반복해온 장영자 씨는 네 번째 구속됐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근데 그 라인업 중에서도 이제 사실이 있고 또 아닌 부분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일단 제가 뭐 살짝 그 라인업 저도 본 거니까 이은혜 씨 여기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 이런 거 바로 잡아야 돼. 이런 시대가 없는 거죠. 없고 그런 공신력 있는 매체들에서 조금 팩트 체크를 해서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노교인님은 저희가 소개를 받았는데 네. 저는 외국인 상담 업무를 맡고 있는 교위 임종순입니다. 여기 외국인도 수감되고 그래요? 네, 외국인들이 많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무슨 뭐 이렇게 무슨 인도 절차에 따라서 무슨 인도 대학이 있죠. 이렇게 가거나 그런 거 있지 않나요? 그런 절차도 있는데 보통 이제 형이 확정되면 저희 소에서 지금 여성 수용자 같은 경우 외국인 수용자들은 지금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 지금 몇 분 정도 그런 외국인 수용자분들이 있는 지금 거예요? 지금 저희 소의 수용 인원의 지금 20%. 지금 20%. 뭐 맞네. 되게 많네요. 네. 아니 그러면은 전 세계 나라 다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나이지리아,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스리랑카. 14개국이 있습니다. 14개국. 그럼 외국인 수용자분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여기서 좀 지내셨던 분이 몇 년이나 같이 있었어요? 가장 오래 있는 수용자 같은 경우는 이제 25년 정도 받은 수용자 정도 받은 수용자가 외국인 있어요. 외국인 분이? 네, 근데 지금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고.
아 근데 25년까지 받았으면은 굉장히 큰 범죄를 저지른 거고. 그치, 그치. 어? 궁금한 게 그러면 외국 분들이 한국에서 제일 많은 그 루트가 어느 루트예요? 지금 가장 많은 범죄가 지금 보이스피싱하고 마약입니다. 전국적으로 여자 수용동이 굉장히 부족한 형편이고 전국에 좀 유일한 여자 교도소다 보니까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거든요. 이제 수용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6명 있는 거실에 뭐 13명까지도 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민원 제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수용자들이 독방을 원하고 있는지. 아, 그래요? 원하고 있는지. 아, 그래요? 아니, 아니라 생각했어. 아, 독방이 그럼 이게 개인 공간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 그럼 여기는 여기 그 독방 분들은 사고 쳐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모범수. 우선은 공동생활이 아무래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들어가시죠. 성격적 문제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로. 이것도 연기하는 분 많겠다. 아 맞습니다. 그 혼자 아무래도 아, 개인적인 공간이. 근데 저희가 독방이 별로 없기 때문에 민원이나 진정 부분에 있어서 독거실을 원하는 이런 민원이나 진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거 어떻게 판별하세요? 연기인지 아닌지 진짜인지. 좀 보이죠? 거의 보인대. 아, 네, 들어오세요. 야, 이런 게 있는지 몰랐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복을 입으신 그렇죠. 사법경찰님은 여기서 어떤 그렇죠. 업무를. 아,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좀. 수용자들이 안쪽에서 이제 규율 위반했을 경우 조사하고 그리고 이제 범죄도 밖에서처럼 이제 세지 않지만 저희가 그렇죠. 어느 정도 여기서 폭행권이 좀 많거든요. 직원 폭행도 좀 있어서. 어? 네. 그럼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마음에 안 든다고 이 교도관님한테 폭행을 휘두르고. 아, 그럼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가중처벌이 되는 건가요 여기서? 네, 형사 처벌해야 되니까 형사 조사도 하고 송치 업무도 하고. 수용자가 여기서 지금 10년을 받아서 살고 있는데 예, 예. 이 폭행권으로 해서 저희가 송치 조사하고 송치해서 재판까지 가서 추가로 받는 사람 혹시 교도소 내에서 그 서로 아, 펜팔요? 네. 아, 예. 남녀 간의 펜팔이 되게 많아요. 얼굴도 모르고 일면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연락을 하고 막 펜팔을 해요? 교도소 같은 경우는 교정시설관 사삼이거든요 주소가. 아. 어디에 있는지 수감돼 있는지 알면 만약 여주 교도소 있다. 여주 사서 한 못하고 다시 하고 하고 가로하고 색인 요망. 아, 그 뭐야? 색인. 번호를. 번호를. 아. 이제 뭐 같이 사는 수용자 중에 한 명이 네. 뭐 어느 교도소 누구랑 펜팔을 하고 있다. 네. 그러면 이제 서로 소개하는 경우가 네, 많죠. 안에서 이제 오래 살다 보면 네. 이제 여기에 좋은 것도 서로 공유를 하지만. 나쁜 것도 공유를 하는 거예요. 아, 그 얼마 전에 그 조주빈 씨가 뭐 이렇게 막 그 계곡살인 그분하고 뭐 내용을 옮겼다 그런 게 맞아요. 뉴스에 나왔었잖아요. 계곡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혜에게 N번방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이 진술을 거부하라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처음 인천구치소에 수감됐을 때 조주빈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말고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 어떠냐라며 조언한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수용자가 아닌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진짜 뭐 이렇게 뭐 비밀적인 그 법을 위반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도 못 보는 거예요? 그렇죠, 못 보죠. 오, 이거 되게 의외다. 보지 않아요? 내용 검열은 안 되고 다만 저희가 온 편지에 대해서는 다 뜯어서 안에 혹시나 들어오면 안 되는 물품들 아, 그것들만 내용은 안 보고 네, 그렇죠. 보안 검사를 할 수 있고 내용은 사생활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그렇죠. 볼 수 없죠. 수용자분들이 나가서 뭐 보목을 하겠다든지 뭐 이런 뭐 그런 건 협박 이런 건 없었나요 혹시? 저는 조사를 주로 하잖아요. 네네네. 그럼 조사하면은 수용자들이 또 이제 가족들하고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무조건 이제 본인이 피해자인 거죠. 아. 그러니까는 전화해서 뭐 사정이 왜 우리 자식이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조사를 받게 됐냐 거의 한 80%는 그쵸 욕설과 하면서 우리 애가 안 한데 니네가 뭔데 조사하냐 이런 먹 같은 년 너 나가면 내가 갈게 있어서 칼로 아 진짜 안 무서우세요?
나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아, 또. 어. 그러면 솔직히 아무리 업이라고 하시더라도 트라우마가 남으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교정 공무원들은 심리 상담이 진짜 많이 필요하거든요, 평소에. 자, 그러면은 지금 그 민원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민원들이 좀 들어오게 되는지 우리. 보통 저희는 아무래도 수용시설이다 보니까 수용자의 요구사항이 담긴 민원을 수용자 가족분들이 많이 넣어주세요. 아, 가족분들이? 네네. 네. 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수용자들 거실을 옮겨달라. 뭐 저희. 거실 옮겨달라는 얘기도 하세요? 네. 네. 아니요. 아니지 않아요? 저희 손에 의료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이 아프니까 바깥에 있는 병원을 보내달라. 그럼 다 들어줘요? 어때요? 저희도 무작정 들어주진 않고 이제 그 수용자의 상황을 한 번 더 살펴보긴 하죠. 뭐 어떤 민원까지 들어와요? 뭐 가장 황당했던? 네, 특이하거나 이런 것들. 제가 예전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수용자한테 받았는데 처음에는 식단표를 공개를 해달라고 해요. 거기에 이제 메뉴를 보고 그럼 여기에 있는 소고기는 어느 나라 껐어요? 여기에 있는 김치에 고춧가루는 왜 중국산 써요? 중국산 쓰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부분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이제. 정말 궁금해서 저희한테 정보공개 청구를 해주시는 경우에는 저희도 성실히 답변을 해드리는데 의도가 그렇지 않은 것 같이 보일 때 불순한. 네. 불순한 저희를 괴롭히려는 것 같을 때 이제 그럴 때 조금 아, 이 업무를 하면서 내가 이런 것까지 답변을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가끔 들긴 하는 것 같아요. 네. 답변해줄 때 힘들겠다. 근데 그거를 알려주는 게 의무예요? 이제 저희가 답변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정보 공개는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도 있어서 저희가 이제 답변을 대박이다. 했는데 이제 또 마음에 안 들면 이의신청도 가능해요. 와, 진짜? 저희도 이제 이의신청이 오면 일을 한 번 더 해야 되고 일이 커지면 행정심판까지 가는데 행정심판을 갔을 때 답변서도 써야 되고 하면 이제 다른 업무도 많은데 그 업무까지 하려고 하니까 이제 부담이 돼서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자 이런 생각하는 거죠.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오는 편인가요? 한 30건에서 40건. 일주일에요? 네. 하루에 4-5건씩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네. 많은 수용자분들을 만나셨을 것 같은데 좀 기억에 남는 수용자 있을까요, 혹시? 보관품을 담당하고 있을 때였어요. 보관품. 그거를 저희가 잘 보관을 하고 있다가 네. 출소할 때 다시 지급을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본인이 이제 다 이렇게 낸 다음에 체크 다 하고 지장 찍고 막 그러잖아요. 맞아요. 체크를 네. 옆에서 바로 하시잖아요. 네. 네. 형이 확정이 되기 전에 미결 수용자가 재판을 나갔는데 집행유예가 된 거예요. 풀렸네. 그러면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관품을 싹 가지고 갔죠, 그 사람에게. 근데 갑자기 그 수용자가 자기 운동화가 하나 없다는 거예요. 운동화가 하나가 없다고요? 네. 그 장부에도 하나가 있었고 네. 그 수용자가 맞다고 지 부인도 네, 네. 찍었고 다... 근데 또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저한테 도둑년아 오히려 저한테 도둑년아 빨리 내놔라. 너가 훔쳐간 거 다 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겠다, 진짜. 그 사람이 너무 흥분을 해서 이제 제가 좀 진정을 좀 하자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의 주먹이 제 얼굴에. 그래서 공무집행 방해로 예. 제가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이제 퇴근을 했는데 다음 날 기사가 난 거예요. 어떤 기사요? 제목이 영치품 없어졌다 출소자 교도관 폭행. 아, 기사가 났어요? 네. 근데 그 기사를 보신 분들이 이제 댓글을 달잖아요. 아, 저것도 왜 봤어? 네. 이제 거기에 교도관이 잘못했네. 아, 정말. 맞을만 했네. 이런 댓글들이 있는 거. 지금은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네, 그 당시는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 회의감 들죠. 그런 좀 약간 위험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 그런 일이 좀 종종 일어나긴 하나요? 하루 종일 누워있던 수용자가 있었어요. 방이 좁다 보니까 저희가 정해진 시간에는 앉아있어야 되는데 계속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용자들이 좀 연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나는 못 일어난다 이렇게. 예. 근데 그날따라 뭔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일어나 봐라. 안 일어나요. 뭐야? 좀 뭔가 이상해서 제가 휠체어에 그분을 실어서
의료과로 데려갔는데 네. 그분이 그때 혈당 수치가 20이었던 거예요. 저혈당이네. 완전 저혈당이네. 그래서 조금만 더 지체가 되었으면 그냥 그렇게 안 죽게 될 수도 있었다. 그분은 그렇게까지 그 사실 어떻게 보면 목숨의 은인이죠. 목숨의 은인인데 변화가 얘기가 있었나요? 뭐 고맙다라든지. 알란가 몰라요 진짜 그 사람. 아 몰라요 그런 거를? 모를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수용자가 생활을 잘하는 수용자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힘들었을 때가 있는데 근데 사실 이거를 제가 얘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계속 고민을 했던 게 저희 아버지 얘기여가지고 근데 저희 아버지는 집에 계셨는데 발견되지 못하셔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내가 아빠도 못 살렸는데 이런 사람을 살려야 되나 약간 그런 어떻게 잘해줄 수 있지? 어떻게 이 정도까지 해줘야 할까? 라는 마음이 드는데도 사라져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마음이 가지 않는 사람들까지 품어줘야 한다는 게 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또한 교도관의 일이지 않을까. 제가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